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은 2008년 개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실무 중심 언론 대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11기 박지영입니다. 저희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은 언론계 출신 교수님들과 미래를 이끌어갈 저널리스트를 꿈꾼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제부터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저리 수업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문화관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희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취재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실무 능력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폭넓은 인문사회 소양에서부터 뉴미디어 시대에 꼭 필요한 멀티미디어 역량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대한 매체인 단비뉴스를 통해서 실전과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탁월한 역량을 가진 언론인으로 성장합니다. 세저리 졸업생들은 한국기자상, 인권보도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선정 올해의 보도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한국보도사선전 최우수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혼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던 때에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저리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문화관 4층에서 보냅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과 개별 책상이 마련된 기수방이 있습니다. 기자 준비생을 위한 이봉수 교수님의 한국사회 이슈와 칼럼 쓰기, 언론과 한국사회 수업에서는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논점들을 배웁니다. 강의 후 튜토리얼 시간에는 피투성이 첨삭을 거쳐 한 편의 칼럼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도 보면 내가 난리 보면 눈은 그날 고장났다. 이게 뭐야? 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지나치게 기교적이야. 방송기자 준비생을 위한 김은환 교수님의 방송 취재 보도론 수업에서는 발성법과 기사 작성법을 배웁니다. 재정임 교수님의 시사연안 수업, 언론윤리 수업에서는 언론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한된 시간 안에 취재도 하고 자소서도 쓰고 시험도 보러 가고 책도 읽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교수님의 탐사보도 이론과 도구 수업은 데이터 저널리즘, 정보공개 청구 등 탐사보도에 필요한 실전 기술을 학습합니다. 저는 뉴스타파 수업을 1학기와 2학기 둘 다 듣고 있는데요. 저는 실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감각을 기르시고 이해 폭도 넓히셔서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장애란 교수님의 방송 작품 실습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글 구성과 표현 방법 등을 배웁니다. 언론사 들어가는 건요, 시작은 안 됩니다. 90% 절대 언론사 못 갑니다. 95%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1%는 정말 미쳐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MBC 시사교양 PD인 김신환 교수님의 프로그램 기획 구성론 수업에서는 기획안 작성법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이어집니다. 이상혁 교수님은 필기시험을 대비하는 실전 논작, 방송 이론을 다루는 방송 매체론, 촬영기법 교육 등 실무 수업도 지도해 주십니다. PD 준비생들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실제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은 KBS 시청자 공모 프로그램에 출품돼 KBS 1TV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언론 고시 같은 경우에는 세저리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사회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글쓰기 할 때 바로 요구하는 거는 현재 진행되는 문제들하고 바로 연결해서 쓰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신문도 안 읽지. 지금 안에서는 단비뉴스 청년부 회의 중인데요. 청년부를 담당해 주시는 이종원 교수님께서는 아이템 발제를 위해선 신문 읽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네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은 기성언론이 소홀히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비영리 대한 매체 단비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비뉴스는 다음 네이버 기사 검색 제휴를 맺고 있어 포털에서도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비뉴스를 통해 2년간 실습을 거쳐 2년차 경력 기자만큼의 역량을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2018년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시리즈는 각각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민주언론 시민연합, 오마이뉴스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단비뉴스 이게 실전에서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뭐 기획을 한다라든지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혀보는 방법,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자가 돼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막상 언론사에 입사를 하고 나면은 생각만큼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붙잡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혼자 돌파를 해야 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새저리에 오셔서 그리고 단비뉴스 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기본기가 탄탄한 언론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 교수진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자소서, 논술작문, 뭐 모의면접 다 개별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면요,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정말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11기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아침 미술방입니다. 아침 미술을 맞으며 등교하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기수방에서 재학생은 개별 데스크톱과 좌석을 제공받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수방에는 신문이 비치되어 있어 매일 아침을 신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2기방은 새벽별 방입니다. 새벽별을 보면서 기숙사에 돌아가라는 뜻인데요. 이곳에서 학생들은 단비뉴스 매체에 올라가는 기사와 리포트를 작성하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종종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는 PD 스튜디오인데요. PD를 준비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영상 제작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촬영 장비와 편집 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형 캠코더와 DSLR 카메라, 360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VR 카메라가 있고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등 영상 편집을 위한 장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널리즘 스쿨 전용 도서관인 단비서재입니다. 교수님들이 책과 가구를 기증해 설립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를 아끼는 마음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전기 간행물을 비롯한 예비 언론인의 필독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1인용 소파도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독서하고 쉬기도 합니다. 단비뉴스의 탐사 보도를 묶어낸 책 벼랑에 선 사람들과 황혼길 서러워라도 보이는데요. 이 책들은 중고등학교 필독서로 꼽힐 만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간된 전자책 따끈따끈 시사연안 20은 시사연안 부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세명학사입니다. 이곳엔 편의점과 식당은 물론 컴퓨터실과 체력단련실 등이 각 층에 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널리즘 스쿨 학생들은 좋은 환경을 갖춘 기숙사와 삼시세끼 식단을 장학 혜택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학생들은 못다한 과제와 공부를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함께 숙직하면서 밀착 지도를 받는 보딩스쿨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의 공간, 전용 공부방,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새저리는 공부하기에 참 좋은 곳인데요. 일단 주변에 놀거리가 하나도 없고 대신 책은 많고 이게 장소나 환경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마음먹고 공부하기에 참 좋은 곳 같습니다. 그리고 언시생들은 루틴이 깨지기가 쉬운데요. 새저리에서는 매일 교수님들 봐야 되고 수업이 있고 하니까 루틴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자란 무엇인가? 내가
내가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기사 쓰는 게 내가 취재하는 방식이 그분들한테 상처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취재하는 게 윤리 맞나? 이렇게 기사 쓰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던지게 돼요. 그런 고민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후배분들하고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원하세요. 언론이 재고시를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저희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은 기자와 PD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실력 있는 언론인,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정의로운 언론인을 키워냅니다. 지금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